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내 인물에 대해서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셨고 그 속에서 희시때때로 말씀하시는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원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내 인물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 대신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속사에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 속자는 갚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천지창조, 타락, 노아홍수, 바벨탑. 이게 표면적으로 나온 네 가지 사건인데 그 내면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구속사 중심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원줄기, 원복음, 원시복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이 뭡니까? 20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즉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히 구속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란, 마할랄렐, 야렛,
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이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이 시대에 인류가 이제 분산됩니다. 나눠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기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의 나라 시날 평지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쌓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동조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셈의 후손들, 이 벨렉 이후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 쌓는 일에 동조함으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분류가 된 거예요. 세상이 나눠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평균 수명이 반으로 잘라집니다. 그리고 벨렉, 루, 수르, 나홀, 데라, 아브람. 특히 나홀 같은 경우는 갑자기 148세에 죽습니다. 뭐 질병으로 죽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까지 온 겁니다. 자, 이 벨렉의 이런 후손들, 셈의 후손들이 자 어디에 거주했느냐? 지금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 이쪽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근방은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두 개 큰 강이 흐릅니다.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여기서 이제 문명이 시작됐는데, 그 벨렉 이후에 셈족이 이 근방에 정착한 겁니다. 셈족이 이 근처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이때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가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뭐 했습니까? 철저히 이 지역은요 달의 신을 섬깁니다. 여기에 완전히 종속되어진 겁니다. 이 현장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가족들은 우상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 어디냐? 함족이 사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상에 종속되어지고 우상의 문화에 있는 가문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약속을 잡고 떠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르를 떠납니다. 우르를 떠나서 909km를 걸어서 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대략 60세 정도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묵상할 텐데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 즉 15년 동안 이곳에 정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쉽게 가지 못하고 이 하란은요, 바단 아람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단 아람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얻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죠? 바단 아람.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셈족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하란에서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머뭇거리는 신앙,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갈등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15년 동안 하란에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11장 마지막 절이 32절입니다. 32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바로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15년 동안 머뭇거리는 신앙 앞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 다른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문제, 고통, 어려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진, 끊임없이 성장,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정체됩니다. 멈춰버립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므로 무뎌져요. 그때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문제입니다. 고난이 오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환난이 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나오기를 은혜 받았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머뭇거리는 신앙을 이제는 움직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15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15년 만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가장 슬픔에 있을 그때, 가장 눈물 나는 그때, 가장 아픈 그때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15년 동안 거주했던 하란에서 거기서 재산도 늘어나고 어느 정착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두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가장 아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란에서
머뭇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의 고향, 제2의 고향 하란이죠. 15년 동안 거주했던 하란, 너의 친척, 즉 밧단 하람의 성읍 중 하나인 하란에는 셈 계열의 일가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는요, 야곱의 외삼촌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친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큰 어려움이고 두려움이고 또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걸고 가야 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하란에 거주하는 너의 아버지의 친척들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중요한 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청산하라. 너의 죄악된 관습에 젖어있던 삶을 청산하라. 우상의 문화에 있었던 그 문화를 청산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고난은, 그래서 어려움은, 실패는, 눈물은, 아픔은 우리의 죄악된 관습, 옛 틀을, 옛 습관을 깰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다른 말로 청산하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겠습니까? 땅을 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이에요. 땅땅거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땅인지도 지금 입장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얻어질 땅이 아니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11장 30절에 75세 된 아브라함의 현 상태를 설명하는데 임신하지 못하더라. 누가? 사라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큰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환경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떠나서 한 명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무자 상태입니다. 이때 오는 것이 뭐냐? 갈등입니다. 갈등. 하나의 말씀은 큰 민족이고 내 형편은 무자하고 하나의 말씀을 믿느냐 나의 현실을 인정하느냐. 우리는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탄과의 싸움 맞지만 가장 무서운 싸움은 바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말씀과 현실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내 지배의 상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의 말씀과 내 수준과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각오하고 정말 서밋이 될 것 같은데 당장 졸업을 하면 그 현실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원서를 적어도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감, 거기에 대한 좌절감, 거기에 대한 아픔들. 지금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겪는 문제예요. 교회는 울타리 안에서는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 썸이 될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임할 것 같아. 주인공 같아. 그러나 교회를 떠나 세상 앞에 갔을 때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없어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없습니다. 전에는 몇천만 원 벌 것 같은데 당장 몇만 원도 못 벌어요. 그 속에서 오는 갈등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눌려버리고 또 거기에 묶여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현실을 믿느냐? 아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창대란 말은 탁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아, 믿을 수가 없죠. 지금 땅 한 평 없는데, 텐트 생활 하는데, 그것도 15년 동안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마련한 하란을 떠나 그것도 피부 색깔이 다른 적대 관계에 있는 함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이 거기서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창대케 하겠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 암환자에게 복이라는 건 치유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복은 집이 있는 거예요.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이 복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한 달 동안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은 하루 두 끼 세 끼 먹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하고 싶어. 그게 복입니다. 다 다릅니다. 국가도 개인도 가정도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여기서 복음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얘기합니다. 복 그러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란 말은 시조, 출발 같은 의미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될지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꾸준히 읽다 보면 반복되는 또 강한 동사가 몇 개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풀면 너는 복 대신 그리스도의 시조, 즉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뭐라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 톨레도트. 그리스도의 족보에 첫 시조가 누구냐? 출발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그리스도의 첫 주자, 시조,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첫 시조, 출발, 계보의 그 첫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시조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 인간 편에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그 저주한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날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즉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되어질 그 사건을 미리 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뛰어나서 하나님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수준, 아브라함의 행위 전혀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순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더라. 자,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그리고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후에 이걸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한치 앞을 알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지만 또 그 부분에 내가 혹 의심이 갔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간 겁니다. 근데 롯은 말씀이 아닌 그냥 아브라함,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이때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세였습니다. 지금 75세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생애 최절정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이 말은 하란에서 장시간 체류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왜? 제2의 고향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자, 제1의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909km 된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운 겁니다. 친족을 떠난다. 그것은 생명을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는 셈족이 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셈족이 피부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런 함족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버리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15년 동안 하란에 있었던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갑니다.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움직입니다. 드디어 480km를 걸어서 이 세겜에 드디어 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순 오실 그 그리스도는 셈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셈족인 아브라함이 함족으로
갔다는 것은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함족인, 즉 죄인인 이 땅에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드디어 480km를 걸어서 세겜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리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입니다. 뭐 사전 지식 전무합니다. 셈족이 함족이 있는 곳에 간다. 이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딱 도착했는데 성경은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480km 떨어진 하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이 임해서 믿고 480km를 걸어왔는데 세겜 땅에 오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더라. 아브라함은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농경문화입니다.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현장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말씀을 믿고 왔는데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메시지가 떨어져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전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 땅, 너가 있는 이 세겜 이 땅을 오늘 당장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다른 말 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당장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500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자손들이 이 땅에 거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바라보는 눈, 기다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건 말씀과 기도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겜 땅에서 들어왔는데 그 현장에 가나안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메시지가 임합니다. 첫 번째 주신 약속은 하란에 있을 때 땅과 그 민족과 복을 주겠다. 그래서 480km 걸어서 세겜에 왔을 때 구체적인 땅에 대한 계시가 임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무자하고 가나안 땅은 거처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과 현실은 굉장히 갭이 있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이 겪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고 싸우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니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세겜 땅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하면 원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벨의 제단, 노아의 제단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피의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복음을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처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장막을 거처할 장소가 없으니까 또 이동합니다. 어디로?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로 이동하면서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에 왔지만 여전히 베델도 어떻게 해요? 베델도 가나안 주민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다른 말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제단만 쌓았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하나 그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겠지요. 막 코로나가 막 영원히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으면 이제 강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 위에 큰 강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강과 바다의 개념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단어 쓰는데, 요문 강도 요미라 쓰고 바다도 요미라고 써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도 용합니다. 이 강이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자,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기 중앙에 큰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산맥. 그 정상에 있는 데가 우리가 말하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다섯 개 봉우리 중에 가장 큰 봉우리의 성읍이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런 큰 산맥이 흐릅니다. 그러면 자, 지중해에서 어떻게 하죠?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은 습기입니다. 습기. 습기가 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요 해안가 중심으로 곡창지대입니다. 여기까지 곡창지대예요. 여기까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주민이 대부분 여기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동해요.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지만 이 가나안 주민들은 목축업하는 민족이 아니라 농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들이 섬겼던 이 신과 또 이 원주민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타롯이 아내입니다. 이것은 농경사회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만큼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습기가 있는 이 해안 지역에 몰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산맥인데 이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맥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동쪽은요, 여기가 사막입니다. 사막. 사방이 때문에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동풍이란 말을 씁니다. 이 바람이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이 산맥에서 어떻게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말하면 남방, 즉 애굽으로 가는 이 남방 지역에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하란에서 480km 걸어서 어떻게 갔죠? 이 세겜 땅에 옵니다. 당연히 농경사회에 가나안 주민이 공착하죠. 장막 칠 곳이 없어. 세겜으로 옵니다. 여기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목축업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을 곳이 있어요. 왜? 오래 있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주민은 농경사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처할 땅이 없어요. 자,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 삶. 그러면서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옮겨진다는 건 뭐냐면 목축업하는 사람이 텐트 생활합니다. 장막 생활합니다. 고정된 말뚝을 뽑다. 이 말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간다는 건 점점 네게부 사막, 애굽에 가까운 네게부 사막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으로서 굉장한 큰 고통이죠. 가족들 많지요. 가축들 많지요. 그 곡창지대인 그 현장에는 가나안 주민이 정착합니다.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라. 하란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5절에 얘기하는데 얼마 못 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했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지만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이때 이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 왔다는 것은 결국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당시 기근이 왔을 때 모든 목축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자, 그 전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15년 후에 하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겜에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을까? 허용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이어서 큰 흉년이 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 이때 이삭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셔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시되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아니, 이삭은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장이 22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그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서밋에 있을 때예요. 그럼 이 서밋으로 가기 전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그걸 통해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제 문이 닫힙니다. 그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때 배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 말은 자기 생각으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바로와 그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애굽 사건을 통해 네 지혜를 믿지 말고 네 지혜대로 되는 거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정기는 22장입니다. 아들을 죽여라. 근데 아브라함이 죽입니다. 근데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언정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들 사건을 통해 봅니다. 다른 말하면 창세기 22장의 영적 서밋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문제를 허용하십니다. 경제 문제를 허용하십니다. 남편 문제를 허용하셔요. 자녀 문제를 허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입니다.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퀴근이 왔다. 정상적인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왜? 애굽은 풀과 물이 넉넉합니다. 뭐냐면 자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저 북쪽에서부터 큰 강이 흐릅니다. 이게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봅니다.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크롬신이라고. 그럼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범람하면 주변에 있는 땅을 적셔요. 적셔.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곡창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까지도 세계 밀 생산지 1입니다. 당연히 곡창지대, 풀이 많기 때문에 말 생산지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를 보지 않습니까? 배너나 영화 보면은 전차끼리 막 이렇게 경기하는 거 나오죠? 그만큼 말이 굉장히 많았던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비가 와서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그 물이 그 메마른 땅의 적심으로 곡창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밀 생산지거든요. 그 밀을 갖다 어떻게 해요? 얻어서 창고를 만들었거든요. 창고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쥐가. 그 유일하게 고양이를 기른 민족이 애굽인이에요. 애굽인. 고양이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애굽인이 처음으로 기른 거예요. 산에 있는 고양이, 산 짐승을 집에서 기른 거예요. 쥐가 많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영원히 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주를 의미하거든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120세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65세라는 것은 지금 나이는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이 셈족은요, 옅은 갈색 피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보십시오. 거의 백인 그룹이에요, 백인. 백인이면서 약간 어두운 톤. 근데 이스라엘 가면 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나 애굽인들을 보십시오. 피부가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인 사라의 피부를 보자마자 애굽인의 눈에는 특출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지금 여러분들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결혼은 언제 했겠습니까? 20대 초반이에요. 그럼 보통 40년을 산 겁니다. 40년을 산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러면 정말로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그 칼럼을 봤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쓴 칼럼이에요. 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40년을 살았는데 그대는 왜 타인인지요. 이렇게 적었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남편하고 40년 살았어. 그런데 어쩔 때 보면 타인처럼 느껴지더래. 우리 아내도 그런 말을 자주는 안 했는데 가끔 해요. 21년째 살았는데 맞는 게 참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쩔 때 보면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 부부라는 게 그렇거든요. 하물며
40년을 살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건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인의 눈에도 1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말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이라라. 원래는 이복누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이라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리라. 아니 사라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요. 방주문을 나왔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보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이 되지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합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예측 못하는 인간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요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으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말은 후궁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란 명칭이 있습니다. 애굽 왕을 가리키는 공식 호칭입니다. 호칭. 바로. 우리는 대통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애굽인들은 우리가 왕 대통령을 호칭을 바로라고 얘기해요. 고대 왕들, 황제들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황제 이름 중에는 우리 한번 글라우디오 4세도 있고 도미티안 황제도 있고 네로 황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 26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 있는데 이 블레셋의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도 합니다. 그 여인을 궁으로 들였다는 것은 후궁을 얘기하거든요. 이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는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고대 사회 일방적 풍습이거든요. 아니 사라의 오빠에게 당연히 바로는 가축과 노비를 선물로 주는 것은 그 당시 관례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1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 이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16장에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때 하갈이 바로가 12장에 선물로 준 가족에게 결혼 예물로 선물로 준 노비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 아니 사라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사의 의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사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하시고 람, 아비나담, 나섭, 살몬, 보아스, 룻, 이세,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혈통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으려는 사단의 계략이요 강한 저항이 바로와 사라를 통해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강하게 개입하셔서 이 바로가 사라를 만지도 못하게 그 집에 재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7절에 큰 재앙을 임합니다. 어떤 재앙인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애굽의 고관들과 애굽 사람이 알 정도로 큰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는 엄청나게 새로운 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어요. 그 어떤 방법 바로에게 임했을까? 추측인데 꿈을 통해 계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구원 계획을 사단이 방해하려는 그런 계략 앞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임한 거예요. 큰 재앙을 내립니다. 이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아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배신감, 모욕, 당장 아브라함과 그 사나와 그 일가 친척들, 당연히 뭐 가축을 다 죽일 수 있죠. 근데 불러서 손끝 하나 건들지 않고 입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말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침묵해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앞에 바로가 그 재앙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바로라는 큰 권세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고 사라를 죽일 수 있고 그 가족을, 노비들, 양과 가축을 완전히 다 죽일 수 있는데 아무 말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강하게 임했든지 그냥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자기의 지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내 지혜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지금 내가 죽을 위기란 말이야. 온 가문이 멸절될 위기입니다. 근데 바로가 손 하나 깠다가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은 그냥 가라고 허용한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면 관리를 보내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를 완전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에서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냐고요.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지혜 관계없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되시는 그리스도만 보시고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많은 것을 얻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고비에서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16장에 보면 그것이 한 가문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엄청난 고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경제, 복음 밖에 있는 경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형편없는 아브라함, 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시는 원복은 원시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금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실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이 성경에 오늘도 집중케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영적 욕심이 우리 심령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이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구속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생업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